치고 싶어요. 부모님 도와드려야죠. 제주는 지금 귤 수확이 한창. 한 사람이라도 손을 보태야 한다. 어머니! 어디로? 아주님도 왔습니까? 아? 손지님도 왔어요? 아이고 착해라 그러지. 사남매 중 딸 둘은 육지에 나가 살고 막내 아들네는 부모님 곁에, 큰아들은 제주시에 살며 일을 도우러 온다. 뭐 365일 밭에 와서 혼자 가서 이거 가꾸고 농사 짓고, 보리 옛날에는 보리 많이 했거든요. 보리 농사도 혼자 다 지으셨죠. 그게 습관에 배워서 지금도 보면 농사를 혼자 하시려는 그런 습관이 좀 있으세요.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려고 안 하세요. 예, 그런 게 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 컸잖아요, 이제는. 애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죠. 애들한테는 좀 힘든 일은 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 이제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가서도 제일 존경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너무 큰데? 70이 넘은 나이에도 일을 놓지 않는 부모님. 귤 농사만 해도 아들 먹이려고 시작한 일이다. 8살이에요, 그때. 8살에 초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가선을 했어요. 가선 해가지고 미감 열었잖아요. 열어가지고 이제 이때죠. 그러니까 탈 때니까. 가가지고 노바다 가서 훔쳐먹으려고. 우리 자네는 뭣도 몰라가지고 주인들 오는 데서도 그냥 앉아서 그냥 까먹어. 이게 왔길래 에이 가만 생각하다가 한번 심어본다고요. 아기들 먹으라고 심어놓자. 그래서 심은 게 이거예요. 우리 아들. 제가 했으면 안 했어요 이거. 정말 그때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그랬어요. 이런 귤도 아니고 파란 거. 완전 파란 거.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 철부지 아들이 자라 일을 돕고, 그렇게 해마다 귤 농사를 지어 큰아들 대학 공부도 시켰다. 이게 나이가 뭐가 많아서가 자식들 이지행 살아요. 자식들이 이지 아니면 살 수가 없어.